귀엽다. 아니 제가 한 번도 뭔가 사투리 쓰는 사람을 보고 뭔가 설렌다는 느낌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. 근데 혜지 언니가 하는 거 듣는데 설레요. 진짜가. 생일 선물 있어요? 어 궁금하다. 뭐. 아 계속 코로나 때문에 못했으니까 올해는 뽀뽀 받겠습니다. 뽀뽀를 너무 받고 싶었구나. 미나가 이런 말 안 하니? 아니 의외네요 진짜. 아니 뽀뽀를 그 꼭 해드리세요. 어, 어디 해드리겠대요? 아 보내주시네. 괜찮아요? 그러면 한 번? 한 번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.